네, 세계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느냐? 법이 없습니다. 헌법 있느냐? 없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부터 양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법만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고발하는 이균형 판사는 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이 미성년자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온통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해서 지난 2014년에 가족들이 매각한 토지가 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차익이 180억입니다. 이균형 가족도 36억에 매각해서 25억 정도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대비 16억이 누락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드러났습니다만은 비상장 주식 10억 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억 원을 신고하면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원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고 비밀리에 공직자 등록을 허위로 했던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본인 재산 본인이 이 공직자 윤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양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야 됩니다.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민판년이라는 거대한 사법부 이 부패 조직 사법 하나의 민판년에 이재우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김현장 하수인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김현장에서 아들이 인턴 뇌물을 받았습니다. 인턴은 이 법학과를 나오거나 또는 법학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인턴을 할 텐데 이 경제학과 나와서 미국에서 학생인 아들에게 10명이 안에서 특별히 인턴 뇌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삼성장학생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딸은 어떻습니까? 딸 100억짜리 첼로 우상 임대 받았습니다. 본인 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불법으로 또 판결도 하고 또 부인은 탈세해서 국세청이 추진까지 하는 이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김현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취소하고 민주당도 역시 지명을 취소하고 공수처장은 즉각 이균형을 체포하고 부실검증한 한덕수도 즉각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입니까? 한동훈입니다. 죄송합니다.